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어느 쪽으로 간다? 조건적 사랑. 결국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간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하나. 자, 하나님. 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 사랑은 바로 뭐다? 생명이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라? 네, 조건적 사랑으로 갑니다. 조건적인 곳으로 가면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경쟁심, 교만, 패배감, 우월감, 배신감, 뭐 이런 데 다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일로 가니까 결국 이것이 뭐예요? 스트레스야. 그렇죠? 고통이야. 고통.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야. 자, 이 시간 제가 벌이란 게 뭐냐를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알면 뭐 하나님이 벌 준다는 건 당연해요. 왜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벌 줘야지.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벌 주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 뭐요? 감옥에 쳐넣어. 벌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벌을 어떻게 주실까?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 그런 사랑에 벌이 있겠어요? 없죠, 맞아요. 가! 예. 참, 없죠. 근데 왜 하나님 벌 준다는 말이 있을까? 이것이, 예,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뭐, 말 안 들으면 벌 주신다는 말이 당연한데, 이제는 그 차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초월해야 돼요. 그런 유치한 조건적 차원은 이제는 초월해야 돼.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거를 쫙 이해를 하시면, 자, 결국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나는 것이다.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다? 조건적 사랑적 스트레스, 고통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에 걸리고 사망한다. 이것이 정상이라. 이 세상은 그게 정상이요, 아니요? 당연한 정상이지. 이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를 뭐예요? 말라 말합니다. 이것이 정상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해 세상이요, 사파 세계요, 지옥이야. 지옥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지옥. 이 지는 어디예요, 이거? 이 땅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땅에 있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의 감옥은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감옥이야. 자,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우리는 벌 주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반드시 그 녀석은 감옥에다 처녀야 된다는 조건적 사고방식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 그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요, 고통이요. 예. 네. 그것의 감옥.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예요? 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니.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네. 그걸 깨달으면,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조금 잘못했을 때, 아,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실라, 아, 벌 받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더 고맙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아이고, 이거 내가 또 뭘 잘못했으니, 또 이게 거짓말 했으니, 또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회개할게요. 이것은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 사고방식의 감옥. 그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알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벌이라는 것은, 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벌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게 벌이요.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너 일로 와봐. 너 내 손에 잘 잡혔다. 지금부터 뭐예요? 내가 벌을 주겠다. 그래서 고통을 일부러 주는 것을 벌 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라? 죄라.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요, 스트레스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면 고통은 받게 되어 또 당연하게 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변질되고 노화되고 병 걸려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식이야. 그 공식에 모든 사람이 가두어져 가지고 그 공식 안에서 죽어가는 거야. 이 공식으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캬, 야,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과연 있고, 아까 우리 저, 학생, 네? 예, 네, 우진이, 예. 네. 아주 똑똑하지, 그렇죠? 예. 네. 우진이가,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들어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뉴 스타트 의사 될 거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조건적 사고방식의 조건적 사랑의 감옥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로부터,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넣어줘. 그러면 나는 아직도 이 지옥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예요? 에, 아, 탈출구를 안다 이거지. 어디로 도망가면 산다는 것을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아, 지금 교회 댕긴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조건적 하나님에게 노예가 돼 있어. 잘 해드릴게요. 더 잘 섬길게요. 더 봉사 많이 할게요. 그래서 그 조건적 하나님 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힘들어. 이런 주인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벌 준다는 말이 벌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줘요? 그건 주지 않겠죠. 왜?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뭘 고통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기 보니까. 그렇죠. 인간이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떠나니까 자연이 뭐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라. 그것을 우리가 벌을 뭐예요?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는 우리 인간을 보고 너 거기로 가면 벌 받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거기로 도망가면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벌 줄 거야가 아니고 뭐예요? 벌 받을 거야. 내가 주진 않지만 네가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뭐요? 자초해서 봐.
닿는 길이야, 그 길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벌을 주실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벌 받으러 가고, 벌 받으러 가서 벌을 받는 거야. 자, 이게 뭔가 하면, 아빠가 아들 보고, 얘야, 담배 그만 펴라. 하하, 폐암 걸린다.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담배 자꾸 피면 그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지금 40몇 가지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네 폐세포에 흡수돼가지고 그 폐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손상시켜가지고 네 정상적인 건강한 폐세포가 암세포가 된다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통 받고 암 걸려서 고생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보냐? 담배 좀 끊지 뭐요? 마라, 이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잔소리 마세요. 그러면 아빠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폐암 걸리게 해준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믿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해도 교인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무시무시한, 여러분, 뉴스타트를 알고 보면 현대의학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져요. 그럼 보세요. 얘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설득, 얘가 말길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서 항암 치료 한 번도 안 받고 나네, 얘는. 수술도 안 하고. 뉴 스타트를 알면, 항암 치료, 저런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거든. 예. 네. 세상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항암 치료로 면역력을 또 약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치료예요. 저는 의사 생활할 때, 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거를 계속 하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 현대의학, 이건 아니야 하고 나오려니까, 하, 이 좋은 수입을 다. 이거 포기해야 돼. 내가 맨날 깨름칙하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생활을 할 바에는, 그게 돈 아무리 벌어도 나는 의사로서 정직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렇다면 네가 돈을 원하냐? 진짜 의미, 의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가 되어서 정말 의사로서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의사 생활을 했다.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을 감을 때 어느 쪽을, 눈 감을 때, 아, 참 그동안 의사 생활 지긋지긋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뭐요?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본 환자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는다면, 내가 뭐하러 이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거를 생각하니,
아주 그냥 섬뜩해요. 그래서 좋다. 뉴 스타트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부터 시작해서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 자식아 너 미쳤냐? 미친 거겠지. 그렇잖아요. 수입 좋고 미국에서 그 와, 예, 돈 막 들어와서 막 부자 동네 벤츠가 두 대 타가 막 그러다가 뉴스타트 한다. 이제는 미친 거죠. 그 우리 어머니 폼 꽉 잡고 우리 아들 미국서 잘 나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벤츠 탁 태워가지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사진 갖고 한국 와가지고 우리 아들 벤츠 탄다. 그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 어떻게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쳤냐. 자, 그러나 근데 지금은 뒤를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아.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완치가 되고 병이 완치되는 것만 해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병 나은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예. 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만나서 악수할 사람들 많아. 아시겠죠? 아이, 박사님, 그때 뉴 스타트가 아니었다면 저는 조건적 하나님만 시큼 믿다가, 예? 네? 완전히 뻥 나가떨어질 뻔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생명을 떠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요?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게 벌이야.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말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안한다 이거. 그렇죠? 성립되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분이고 죄가 많을수록 뭐요? 거기에 은혜를 더하라는 분이 무슨 벌을 어떻게 준다는 말이야. 이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벌은, 자, 그래서 아빠가 그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다 이 자식이 계속 담배를 고집을 씌우고 피우다가 보니까 10년 후에 기침 나오는데 찍어보니까 폐암이야. 아버지가 준 벌입니까? 지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아빠를 떠나고 아빠 말 안 듣고 아빠가 피우지 말라는 담배를 피운 뭐예요? 결과가 폐암이라는 벌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내가 잘못하는 게 여러 번 나타나니까, 자주 나타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시고 제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모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무서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한 1서 4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요?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하긴 합니다. 언제 목사님이, 목사님의 가치가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그러면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지. 그러나 목사님이 조건적으로 가르칠 때는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이 성경은 안 보고 누구 말만 듣겠다? 신부님 말만 듣겠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옛날 중세시대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란 것은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책이다. 성경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책이 돼서 여러분 평신도들은 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사제들이, 사제란 뭐예요? 신부들이. 신부들이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들어라. 그래서 이 교회 풍조에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로 정말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요한일서 4장.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를 이 성경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자, 요한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없다. 즉 사랑을 알면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다. 왜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나를 더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지. 아, 네가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아,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한 모양이다. 이리 와. 아,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지. 어? 왜 이렇게 시킨 대로 뭐 안 해? 어?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 무조건적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조건적으로 키워서 우리 어머니는 무서웠어. 또 뭔가 잘못하면 뭐예요? 종아리 맞기 때문에. 그러나 외갓집에 가면 해방이야. 우리 외할머니는 이 외손자를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갓집에 가면 제가 더 착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는 마치 무조건적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외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 내가 뭐 할머니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냥 놀아. 이런 할머니가 할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가서 노는 것보다 할머니 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더 재밌더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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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 우리 외할머니, 제가 뭔가 뭐 과식을 해서 배탈이 좀 났다 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배를 살살 만져주면서, 예,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예, 할머니는 상구를 제일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나는 상구다. 그 말하고 배를 만져주면 엔돌핀 나와 안 나와? 아, 그래서 배 아픈 게 샥. 오늘 아침에 누구 말씀은 장이 꼬였다가 사랑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조건 보세요. 조건적인 줄 알았더니 꼬여버려. 그리고 다시 그거를 해명을 받고, 아, 그게 조건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역시 무조건적이라 하니까. 또 뭐예요? 장 풀리는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뇌파가 달라져서 그래요. 뇌파가. 여기서 베타파가 되면 있고요. 왜? 불규칙파니까. 그러나, 아,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으면, 알파파가 되면서 이 알파파 뇌파가 생체 전자파로 신경을 타고 장으로 내려가서 장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꼬였다. 꼬인 게 뭐예요? 꼬인 건 장이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해서 이렇게 그럼 아픈 거. 그럼 이게 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가 나면 밥 먹어도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지.
자기가 소화 안 되고 그런 거를 자꾸 의사한테 가서 저 소화 안 되는데 여기만 달라지면 이거 자연적으로 뭐예요? 해결돼 버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평화가 있다. 긴장이 없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이 두려움을 가졌어?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알았을 때 가졌던 두려움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자연히 여기서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변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주신다는 생각 때문이라, 이거를 조금 바꿔봅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또는 다른 번역을 보면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말 안 들을 때는 벌 주시는,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두려움이다.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어떻게? 쫓겨나간다. 아,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배워가지고, 조건적으로 배워서 두렵게 배워가지고, 아,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1.1핵도 어기지 않고 내가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천국을 가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실수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손자 생일이 됐다. 근데, 손자 생일이 돼서, 손자 생일 파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서 옛날에 그 손자 생일 파티, 저는 딸 생일 파티를 어디서 했냐면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그 친구들 다 오라 그래. 그래서 테이블 한 서너 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햄버거 실컷 먹도록 사주고 거기서 뭐 노래 부르고 떠들썩하게 놀다가 헤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거기에 꼭 부모들이 가야 돼. 부모가 안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섭섭해요.
그게 미국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가정, 이 가족 간의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손자 생일 파티를 맥도날드에서 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좀 어디 같이 가야겠다. 그럼 그 목사님은 나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네, 집안일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너무, 부모를 섬기지를 않는다. 뭐냐면, 자,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해드리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게?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입이 딱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부모를 위하여, 부모님을 좋은 맛있는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시키고, 그런 돈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드는 경비를 누구한테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맨날 고르반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한테 폼만 잡지. 내가 말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가족 간을 사랑하라는 것을 완전히 뭐요? 무시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러 가르치러 왔다. 이때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하임 결국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 그렇죠. 네. 요즘은요, 한국의 이 잘못된 어떤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 치고 뭐요? 가정은 뭐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뭐 애들 뭐 학교가 뭐 준비 엄마 교육해야 돼 엄마 교육해야 돼 이것은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 말이 그래 가지고 네가 무슨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지 나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너를 섬기러 온 분이다. 네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느냐. 네가 나의 섬김을 받으면 나는
사랑을 나눠주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네가 어느 직장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있다면, 혹은 과장님 밑에 있다면, 그걸 세상 권위라 그럽니다. 그 세상 권위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당신 말 안 듣게, 이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더 말 잘 듣고 살아.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뭔가가 두렵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마음 속에서 아직도 완성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것만 설명하고. 여러분, 이 두렵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놀랍다라는 말과 우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도 어머 이래요. 그렇죠? 또 어떤 때 어머 합니까? 안 무서운데 어머 한 거는 여자들 잘 알잖아요. 아, 이 남편이 도대체 자기가 내가 상상도 못할 이 남편이 어떻게 된 판인지 당신 생일 선물 해서 끌고 나가더니 아이고, 대문 앞에. 대문 앞에. 뭐가 한 대 서 있어? 우와. 에쿠스는 없어졌지. 응? 그건 뭐예요? 그러면, 마누라가 뭐예요, 이거? 이거는, 기대밖에야. 이거 너무너무 엄청나. 엄청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으면, 어머! 이렇게 좀 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도 자꾸 믿을 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가도록 어떻게 하라고? 기도. 하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기도, 아, 그렇게 믿음을 좀 더 달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뭐요?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면, 어느 땐가, 어머,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와, 아, 여러분. 에이, 그 뭐, 설악산, 그거 뭐, 사람들이 그래요. 설악산, 그러면, 대개가다, 아, 뭐, 지리산, 월악산, 뭐, 그 정도로 생각해. 근데 데리고, 천불동 계곡 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 그래요? 우와! 어머, 어머.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우와!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랜드 캐년이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아리조나주에서 학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애 엄마는 애기를 둘이나 낳고 했으니까 같이 갈 수도 없고 저 혼자서. 그러니까 아리조나. 이제 그랜드 캐년이 아리조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2시간 반만 운전해서 가면 돼. 그래서 이제 다 운전하고 가는데, 그 학회 하는 도시는 날씨가 좋았는데, 그랜드 캐년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거야. 그랜드 캐년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차를 보고 쭉 들어가서 이제 다 왔대.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갔죠. 바람 불고 하는데. 들어가서 드디어 절벽이 나와. 우와! 너무나 아름답고, 뭐예요? 영어로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한 거야! 웅장하고, 굉장하고, 막. 그런 걸 영어로는 awesome 이라 그럽니다. awesome. 와, 그거는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이야,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가 왔는데, 겁나게 이쁘대. 전라도 말하면 뭐라 그래요? 겁나 부러. 그렇죠? 겁나. 이거는 극치의 아름다움. 겁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극치의 사랑임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라는 말이고, 그거는 명령이지만은,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겁난, 겁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을 줘서 깨닫도록 해 줄 것이고, 그때 네가 와, 겁나게, 하나님의 사랑은 겁나게 아름답네를 깨달으면 유전자가 확 켜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치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라. 하는 명령 같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겁나게 큰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약속.